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자, 오늘도 좀 굉장히 네, 심박한 모드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무려 센즈가 나와요. 그 전에 먼저 클레이로 변해버린 FNF 세상 들어가 봅시다. 찰흙 덩어리가 돼버린 여자친구와 그리고 남친까지. 이거 흡사 그 옛날에 짱구 오프닝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이거 진짜 하나하나 다 만든 다음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정성 인정해줘야 돼. 와다 죽으면 어떤 모션이 나오지? 어머나. 와, 디테일 보소? 느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아빠랑 한번 싹 만나봅시다. 이거 전부 다 바뀌었을지? 다 바뀌진 않았겠지? 아빠 모습도 그냥 아주 잘 구현되어 있네요. 귀여워. 전 궁금해진 게 아예 이 뒤쪽? 6주차에서는 바뀐 게 있을까요? 왠지 없을 것 같은데. 아, 6주차는 안 바뀌었네요. 5주차도 안 바뀌었고. 2주차는 바뀌었나요? 무시무시월들이 빠밤. 전부 다 클레이로 바뀌었어요. 아, 근데 자자 제가 2주차는 언제쯤 이거 하드모드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 와, 근데 이건 이제 고퀄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 저거 모션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클레이로 만든 거잖아 이거. 귀여워. 여자친구도 뒤에서 까딱까딱거리면서 하는 거 넘나 커엽습니다. 안돼! 자, 그러면은 피코도 바뀌었냐 설마? 오, 총까지 다 싹 다 들고 있는 디테일. 빠빠빠빠빠빠빠빠 클레 피코로 간다. 나 솔직히 내 피코 파트가 너무 좋아. 다른 거보다 이 중저음의 사운드 그 묵직함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러면 엄마까지만 한번 만나볼까요? 어머니! 어머니는 어떻게 바뀌셨습니? 엄마는 안 바뀌었네. 자, 다음은 무슨 모드일까요? 아빠가 말이죠,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곳은 바로 집게리아였습니다. 집게 사장으로 변해버린 아빠. 빠빠빠빠 나 죽어. 자, 다음은 대망의 그 모드가 찾아왔습니다. 새들은 지적이고 너 같은 애들은 지옥에서 불타야 해. 샌즈! 와! 샌즈! 자, 샌즈 모드입니다. 와, 목소리까지 바뀌어 이거는. 저거 뒤에는 저거 또 차라가 있네요. 차라를 죽이기 위한 최종 결전인가요? 아, 샌즈 목소리 기괴한 거 봐.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싶네요. 야, 근데 이건 진짜 좀 디테일하지 않나요? 우우우우 샌즈의 중저음 묵직해. 제가 그 언더테일을 직접 플레이해보진 않았지만 한 번도 플레이를 안 해봤는데 스토리를 뭐 대충 알거든요. 스포를 하도 당해가지고.
차라가 저 뒤에 있는 여친이 차라인데 제가 굉장히 나쁜 애잖아요. 주인공인데 나쁜 그런 오 되게 특이한 케이스. 띠띠디. 어 센즈 최종 보스전 느낌이라서 이것도 재밌네. 어? 이 정도 공격으로는 어림도 없나? 자 다음 공격 들어간다. 이거는 못 버틸걸 이 자식아. 한번 들어와 봐라라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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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 오 센즈 혈라라 래핑. 어 나름 보스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센즈 목소리로 바뀌니까 약간 오히려 완전 다른 노래가 된 듯한 느낌인데요. 배경도 이거 언더테일 최종적 배경이고. 아니 그 노마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오오 안돼 센터한테 지냐? 아직 한 명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센즈의 동생 파피루스! 와 이건 노래까지 바뀌었네? 파피루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그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건 얘 속도 너무 느리다. 이거 하드 모드 가야겠어. 자 잠깐만 차라의 상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어째 파피루스 보자마자 본 정체를 드러냈거든요. 나이프 모드로 바뀐 차라입니다. 예. 아이고 무서운 거 봐. 살벌하게 저거 귀여운 표정으로 칼 휘두르는 거 보이세요? 야 이건 파피루스야. 야 이 정도는 안 돼. 너 그러다 썰려. 썰리면 어쩌려고 그래. 오 파피루스 목소리까지 좋고. 차라가 지금 썰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만. 땡강? 잠깐만요. 동생의 죽음을 참지 못한 센즈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썰기 위해서 말이죠. 아 너무 어려워 하드모드 이거. 오 진정한 필살기 발동한 센즈. 안돼 일 죽기 1번 직전. 안돼. 하지만 차라의 힘으로 다시 부활. 이거는 진짜 그 딱 프라이데이 감성에 맞춰가지고 센즈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안돼. 괜찮아요. 차라가 있기 때문에 죽여도 죽여도 계속 부활합니다. 어우, 언더테일 설정 그대로 반영했어. 와, 나 여기서 죽었다 이제. 이로써 센즈의 복수는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썰려버렸어요.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언더테일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번에 좀 더 개꿀잼 모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바.